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 길 33 원흥 꽃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꽃날의 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다육이 글램핑크 소개해드립니다. 글램핑크는 여러분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가격 여러분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서 요 녀석이 지금 8,000원이다 이렇게 하지 직경 10cm 화분으로 갈았다면 가격이 만원대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글램핑크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 글램핑크를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요 글램핑크가 가격대가 어땠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5.5 종자포트에도 글램핑크가 9,000원, 만원대로 판매를 했었는데 세상에 7.5 풀분의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8,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요 얘기가 보통 사이즈고 진짜 글램핑크 요런 거 만나면 또 사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 글램핑크를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이 녀석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갖고 자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글램핑크 8,000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글램핑크 그 키우고 계시지 않다면 꼭 한번 요서 키워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글램핑크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카시오 적금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카시오 적금이 엽성이 얼마나 환엽인지 이번에 들어온 요 8,000원대 카시오 적금은 엽성이 굉장히 좋아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러분 요 카시오 적금 자체의 사이즈는 대략 5cm에서 6cm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요 너무 예쁘죠? 굉장한 환엽을 지금 환엽성을 가지고 있어요. 카시오 적금 가격 여러분 8,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꽃날의 다육에서는 카시오 적금을 여러 버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육이 카시오 적금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시오 적금 8,000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요 카시오 적금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노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신나라. 세상에 제가 요 꽃날의 다육의 먼노를 쌍둥이 두 개를 품어다가 분갈이를 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꽃날의 다육에서는 요 먼노를 오렌지 먼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오렌지 먼노예요 라고 판매를 하는 그런 상품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7.5 풀분의 요 먼노 가격 여러분 5,000원인데 여러분 먼노가요 애기 먼노를 가져가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요 녀석들 보세요. 색감이 벌써 요렇게 노랑 요런 진짜 백분이 좀 강해지고 오렌지 먼노로 가기 전에 약간 노랑빛을 띠거든요. 지금 그런 컨디션의 먼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7.5 풀분의 요 먼노 가격 5,000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둥근잎 비치우리대의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설레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얘는 7.5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인데 이렇게 대글대글 따글따글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매로 오시는 분들도 요 녀석들 지금 많이 품어가고 계세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비치우리대도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치우리대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제가 얼굴 진짜 얼큰이 비치우리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적신군생입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여러분 요 녀석 가격 만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자, 세상에 요렇게 키우려고 하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요 둥근잎 비치우리대는 약간 길이감 있는 그 화분에다가 심어서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낮은 화분에 심는다 하더라도요 뿌리를 조금 바짝 잘라가지고 키운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식을 얘기해 주잖아요. 목대 있는 다육은 목대 그쪽 길이감 있는 화분에 뭐 그렇지 않은 다육은 뭐 어떤 화분에 그 매칭을 알려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보는 것도 저는 재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대 있어도 약간 분의 높이가 낮은 데다 심어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가격 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드클라우스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레드클라우스 철화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레드클라우스 철화에서 그 녀석이 바로 요 레드클라우스예요. 이렇게 입장이
돌덩이 같이 단단하게 이렇게 붉게 물드는데 저는 그 철안을 제가 세상에 못 알아보고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 레드크라우스 진짜 입장이 짧뚱하고 통통하고 자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물이 드는 요 레드크라우스 6,000원 판매하고 있는데요. 화분 사이즈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레드크라우스 자체만 사이즈가 대략 6에서 7cm 정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레드크라우스 가격 6,000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자제옥과 제옥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자제옥 가격 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옥은 색감이 자 요런 느낌 자 오호 세상에 이거 보세요. 자 요렇게 사이즈가 좀 좋거든요. 원래 이 제옥이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자 요 정도 사이즈. 요 화분 포트는 8cm 포트고요. 제옥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4cm의 전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제옥 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옥 4,000원 판매합니다. 요 제옥도 자제옥하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얘는 옥색. 그냥 옥색을 진짜 독특한 외계 생명체 같이 생겼다.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런 애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제옥도 가격 여러분 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샴페인 쌍두 가격 8,000원 판매합니다. 오 요거 샴페인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쌍두인데 가격이 지금 8,000원이어서 난 쌍두 별로던데 라고 하시면 요거 서로 떼어가지고 분리시켜서 하나의 화분에 심어주면 얼굴이 번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오 요거 하나에 4,000원 꼴인데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요 샴페인 쌍두를 여러분 가격 8,000원 판매합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애기 때는 약간의 백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더 많이 묵어가면 백분보다는 왁스의 느낌들이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묵어가면 이제 그렇게 변해가요. 샴페인 쌍두 가격 여러분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클리 금 군생 가격 12,000원. 제가 버클리 외두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외두는 얼굴 하나짜리였어요. 얼굴 하나를 6,000원 판매를 했었는데 요번에 들어온 요 버클리는 얼굴이 다 2개 이상이네요. 다 3개 가지고 있어요. 가격 12,000원으로 판매를 하는데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자연군생인지 적심군생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적심군생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조금 있게 그렇게 자라는 다육이에요. 좀 프릴 계열의 그런 다육이의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 나중에 목대를 만들어주는 다육입니다. 요 버클리 금 가격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클리 금 소개해드렸더니 댓글에 와 버클리 금 진짜 가격 착해졌네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버클리 금도 굉장히 고가였는데 요렇게 농가에서 번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착한 가격 12,000원으로 요 군생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마옥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개마옥은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밑에 애기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개마옥과 요런 녀석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다부댁은 아직 개마옥을 키우고 있지 않아요. 그 많은 다육이 중에 개마옥이 없다니. 진짜요. 개마옥이 아직은 없거든요. 자, 요 개마옥을 일자 화분에 나란히 심었는데 그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개마옥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처음 만나는 핑크 에이스 가격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핑크 에이스 도대체 무슨 어디 어떤 애기 금인지 모르겠어요. 금이 이렇게 지금 잘 들어가 있거든요.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딱 생긴 거는 진짜 칠복수의 다른 어떤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요 핑크 에이스 가격 2만원 판매하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 금다육입니다. 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특정 다육의 금을 그냥 별도로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핑크 에이스 가격은 여러분 2만원인데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여기서 처음 봤네요. 핑크 에이스 2만원 판매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 화이트 그린이 제가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네요. 지금 두들레아 지금 다육이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두들레아 같은 경우에는 5월달까지 가장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해준다고 해요. 지금 보면 이 두들레아는 여러분 생장점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듯 하면서 분지를 하는 형태로 수를 늘려갑니다. 뭐 목대에서 자구가 나온다던가 그런 방식의 생장 형식이 아니라 생장점이 나뉘면서 하나가 두 개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게 바로 요 두들레아 속 다육들의 특징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지금 딱 보면 촉수가 보통 다 네 개 이상의 촉수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얘네들은 두수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얼굴 하나인데 막 분지고 막 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갈라졌어. 그러면 그걸 촉수로 하나로 치더라고요. 자, 요 화이트 그린이 가격 7,000원. 얼굴이 아주 그냥 분을 뽀얗게 아주 건강하게 지금 분을 두르고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점점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 녀석들 지금 아주 건강해가지고 분 자체가 밀가루 분처럼 아주 하얗게 하얀 백분 잘 두르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7,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시 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예뻐라. 제가 집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집시는 제가 일반 그 집시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다육 중에 하나가 집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실패를 하면 다육이들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시랑 연봉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게 바로 요 집시였어요. 연봉도 그렇고요. 요 집시 금은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저도 처음에 집시 금을 요런 애기를 사다가 키웠어요. 한 3개월 정도 키우니까 목대도 나오고 입도 통통해 지고 자구도 올라오고 훨씬 더 지금은 굉장히 보기 좋고 예쁘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요 집시 금 가격 여러분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플 샴페인 쌍두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샴페인 쌍두를 8,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육이 이름과 가격을 주문하실 때 꼭 기재를 같이 해주세요. 퍼플 샴페인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쌍두 가격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샴페인은 창다육이랑 에케베리아 다육이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창과 에케베리아의 그 어둠인가 하는 그런 느낌과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때는 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성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반짝거리는 왁스의 느낌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요 샴페인들의 특징이에요. 요 퍼플 샴페인 가격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슬로우 쌍두 가격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온슬로우는 지금 요런 사이즈의 온슬로우를 만나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온슬로우 직경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쌍두라고 했는데 애기 하나가 더 있네요. 온슬로우 얼굴이 크면 여러분 자구를 내어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은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얼큰이 온슬로우 자체를 만나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슬로우가 재배가 그러니까 성체가 다 되고 무거워지기 전에 출하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직경 14cm 화분의 요 다육이 가격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천금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기천금 느낌이 살구미인 금의 그런 어떤 배색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기천금 여러분들 기천 키우고 계시다면 탑돌이 다육의 금 기천금 다육입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제가 다른 그 판매 영상에서 기천금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작다고 여러분 제가 포트 사이즈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 탑이 지금 맨 밑잎장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네 개 보통 네 단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단 기천금 가격 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슈나이더는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너무너무 예뻐갖고 제가 두 개를 쌍둥이로 키웠던 그 다육이가 바로 요 슈나이더예요. 색감이 지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슈나이더가 요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새엽인 듯 하면서도 뭔가 깎아놓은 것 같은 입장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슈나이더 가격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금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마가렛 금 제가 요런 거 사다가 키웠는데 지금은 목대도 생기고요. 자구도 나고요. 너무 좋아요. 마가렛 금은 자구가 잘 나와서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그 보람 있는 다육이가 마가렛 금이에요. 나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저한테 성취감을 주는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마가렛 금인 것 같아요. 제가 마가렛 금을 한 3, 4포트 정도 키우고 있는데 모두 다 그래요. 다 만족스러운 게 바로 요 마가렛 금입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어와 엔시스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토테랑과 카시오 적금과 카시오 적금 무지랑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헷갈리는 요 치어와 가격은 7,000원인데요. 앞만 봐도 요 아이의 특별 버전이, 이거 제 생각이에요. 재배농가 사장님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수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완전 달달달달 묵은 요 치어와 가격은 7,000원인데요. 선뜻 좀 보세요. 토테랑 좋아하시는 분들 치와와 다 좋아하실 겁니다. 콜로라타 막 이런 계열들 다 사랑하죠. 손톱과 백분의 아주 뭐 환상적인 조합이죠. 물드문 또 어떤가요? 아주 예쁘죠. 치아와 7,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담 쿤생 2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경 8cm 화분에 보글보글 다글다글 올라온 요 아담 가격 2만 원 판매하는데요. 제가 요 꽃나래 다육에서 소매 손님을 만났는데 이게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육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은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 저는요 사실은 이게 막 엄청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노가 다 풀려갖고 크면 군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뽀글뽀글 따글따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좋으시대요. 자,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얼굴이 이렇게 뽀글뽀글 따글따글 올라온 요 아담 가격 2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르쉘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르쉘 오즈모 청자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격대가 여러분 4,000원, 얼굴 하나짜리 지금 4,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르쉘 같은 경우에도 자구를 굉장히 잘 내어주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마르쉘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이 녀석이 올 봄에 자구를 내느라고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군생이 되겠죠? 오즈모 청자포트에 요 마르쉘 가격 여러분 4,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요 녀석 진짜 가져다가 여러분 물드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 예뻐요. 저는 마르쉘을 볼 때마다 자라고사랑 비안뜨랑 섞어놓은 것 같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입장의 모양은 왠지 비안뜨 같은 생각이 들고, 손톱은 자라고사 손톱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 마르쉘 가격 여러분 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부땡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느낌. 입장 뒷면에 라인을 그으면서 물이 들고 뒷면부터 진하게 물 들어오는 요 녀석 가격 10,000원, 마시멜로우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7.5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얼굴은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습니다. 지금 요 녀석도 분갈이 안 해갖고 물을 못 먹어서 너무 말랑말랑 말캉말캉한데, 요 녀석도 분갈이 해가지고 여러분 자리 딱 잡게 만들면 요렇게 멋진 물든 모습 볼수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가격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이시스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이시스가 있더만요. 다부땡만 몰랐더만요. 오즈모 청자포트에 이어서 가격 6,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이시스라고 했잖아요. 아이시 그린하고 그 다음에 아이시 그린 있잖아요. 아이시 그린하고 뭐 다른 다육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다육이가 아닐까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투겹 옥접하고 교배를 했을까? 입장 모형이 살짝 독특해요. 투겹 옥접은 뒤로 살짝 넘어가는 입장이어서 뒷면이 이렇게 통통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독특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5.5 종자포트에 아이시 그린을 빼다 박았는데 아이시 그린하고 묘하게 뭐가 다른 이런 입장 모양 보세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 요 아이시스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닐라비스 금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바닐라비스 이 금은, 저는 바닐라비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닐라비스 금 제가 두 포트 키우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녀석 가격 여러분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진짜 버글버글 붙어있는 녀석들 6만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와, 품절됐어, 품절됐어. 이제 없어요. 요 녀석 너무 예쁘죠? 자, 요 바닐라비스 금 가격 3만원인데, 꽃잎 모양 좀 보세요. 이렇게 이 바닐라비스 꽃이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자, 요런 모습으로 여러분, 물이 들어가는 바닐라비스 금, 요 녀석 가격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분홍 립스틱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분홍 립스틱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인데, 분홍 립스틱이 지금 애기들이 물을 못 먹어갖고 살짝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댁으로 가져가시면 분갈이 하고 나서 혹은 분갈이 전에 관수를 한번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면 관수에 대한 스트레스 좀 덜하실 수 있어요.
분홍 립스틱 소문이 자자한 요녀서 약간 미싱류의 독특한 좀 더 예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미싱류는 입장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좀 빡빡하게 그렇게 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요 분홍 립스틱 가격 여러분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간 독특한 회백색의 그런 그레이색하고 핑크 혹은 보라가 감도는 요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요 녀석은 약간 변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분홍 립스틱 가격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집시금. 얼굴 하나 외도는 40,000원, 군생은 50,000원. 너무 예쁘죠? 세상에. 아우, 이 집시금. 여러분, 제가 이거 이야기해드리면 사장님께서 이거 40,000원 판매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우, 여기 선반에다가, 사모님 표현에 의하면 선반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사모님이 꺼내신 거예요. 저한테 막 얘기하시면서, 이봐라, 이봐라. 세상에 이쁘다고. 아니, 이뻐도 팔아야지. 이쁘다고 그 위에다 올려놨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집시금이에요. 많이 판매를 했어요. 많이 판매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니까. 이건 여러분, 적심으로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시금. 이 집시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매니아님 정도 되시면은, 자, 요 녀석들, 자, 이렇게, 어떻게 키우시는지, 자, 세상에 집시금 너무 예쁘죠? 제가 집시금을 여러 버전으로 만나봤거든요? 여러 버전으로 만나봤는데, 지금 이 꼬나리다 여기 집시금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경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 그래서 목대를 굵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키워보세요. 자, 이렇게 외두는 40,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2두 이상, 2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50,000원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2두, 그 다음 여기도 2두. 자, 볼까요? 뭐야, 중간에서 뿌리, 얘가 누워있어서 그런가 보다. 2두, 여기. 약간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긴 3개 요것도 50,000원 여기도 50,000원 이렇게 집시금 외두는 40,000원 그 다음에 2두 이상은 5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쭈꾸미 다육들 그 다음에 정말 기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너무너무 예쁜 복랑금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